예, 안녕하십니까. 위키트리 성기영 기자입니다. 오늘도 최명기 선생님과 함께 모시고 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그 지난주 노동절 쉬고 2주 만에 뵙는 건데요. 그 사이에 잘 지내셨나요?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오늘 어버이날인데 주제 살펴보니까 어버이날을 통해서 본 불효와 효의 의미 이런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첫 번째 사연은 최명희 선생님께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 남편은 지극한 효자랍니다. 토요일마다 1시간이 넘게 운전을 해서 시댁을 가는 것은 기본입니다. 맞벌이여서 저도 주말에 쉬어야 하는데 토요일마다 시댁에 가면 저는 쉴 시간도 없어요. 시댁에 가면 계속 부엌 일을 해야 하고요. 제가 눈치를 줘도 항상 자고 오자고 해요. 아이들도 주말에 친구들과 놀지도 못하고 숙제도 밀리고 불만이 많습니다. 그리고 부모님께 매달 드리는 용돈도 적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액수는 말하기 그렇지만 저희 수입에서 상당 부분을 차지합니다. 집값도 떨어지고 남편이 주식을 해서 손해를 봐서 요새는 진짜 쪼들려요. 그래서 저축에서 오히려 돈을 빼서 살아가는 형편인데 남편은 어버이날 선물로 부모님 해외여행을 보내드리자고 하더군요. 그래서 올해는 진짜 힘들다고 하자 남편은 화를 내는 겁니다. 아직도 저희 부부는 냉전 중입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은 이렇게 남편이 열심히 하는 것을 너무나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기적인 것 말고도 계속 손을 내밀어요. 남편은 삼형제인데 큰 형님은 의사이고 작은 형님은 대기업에 다니세요. 이렇게 지극정성을 다해도 시부모님은 항상 위에 두형 자랑만 합니다. 저희 남편은 그래서 인정받으려고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데 남편이 너무 부모님 타령만 하니까 저도 짜증이 나요. 하지만 또 불쌍한 우리 남편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결혼 생활 하다 보면 정말 이런 경우는 좀 흔하게 좀 있을 듯한데요. 저도 뭐 결혼한 지 지금 6개월이 좀 넘었긴 했는데 사실 이런 문제 갖고 조금 이렇게 의견이 좀 이렇게 충돌하는 경우가 좀 저도 있었어요. 또 이번 또 어버이날 준비를 하면서 좀 이런 좀 너무 그쪽 신경 쓰는 게 아니냐, 뭐또 용돈 드리는 문제 아니면 뭐 찾아뵙는 문제 이런 갖고도 좀 많이 의견이 엇갈렸는데요. 일단 뭐 선생님 보시기 어떠신가요, 이게? 사실은 이제 두 가지 효가 이렇게 자연스러운 부모님을 이제 그런 마음이 있고요.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지나친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보통 이제 어떤 경우를 보다가 보면은 여기도 사례도 보다가 보면은 오히려 귀여움 많이 받은 두 형은 별로 신경을 안 쓰고 귀여움 못 받은 자식이 더 신경을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그렇네요. 이거는 왜 이런 일이 생기냐 하게 되면은 이게 부모 자식과는 같이 굉장히 가깝긴 하지만 별도의 존재잖아요. 근데 예를 들어서 사랑과 관심을 많이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내적으로 불안하지 않기 때문에 분리도 잘 돼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쁨 받은 자식들이 오히려 별로 안 찾는 경우가 있어요. 반대로 여기서 상대적으로 관심 못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항상 그리움이 있고 다가가고 싶은데 그게 이제 정리가 안 되고 성인이 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또더 인정을 받고자 아, 하고 그렇군요. 이제 분리가 안돼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남편한테 네가 잘못됐다. 네가 잘못됐다. 네가 잘못됐다. 계속 얘기를 하게 되면은 결국은 또어그그 더욱더 그게 별 효과는 없어요.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 남편이 만약에 이 가정에 이 자식들도 크고 부인도 진짜 남편이 그 부모님들이 이 남편을 대했던 거랑 다르게 어떤 좀 따뜻하고 그런 면을 갖다 하다가 보면은 결국은 이 집에서 그런 부분이 채워지다가 보면은 나중엔 어느 정도 잘 분리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근데 막 이렇게 싫어 하지 마, 싫어 하지 마 그렇게 되면은 조금 이렇게 명분만 만드는 셈이 되지 않나 이제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군요. 저도 아내가 그렇더라고요. 제가 뭐 과한 효자 이런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집안 저기 저희 어머니 아버지 좀 신경을 쓰려고 하면 뭐 하지 마, 뭐좀 이건 아닌 것 같아. 아까 이런 아내처럼 이렇게 대응을 그런데 또 하더라고요. 그건 또 부부 사이에도 또 부부 사이에도 컨트롤 이슈가 있어요. 부부 사이에. 왜냐하면 이제 부부가 결혼했을 때, 안 그런 경우도 있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또 되게 이게 만약에 남편이 너무 부인을 갖다 컨트롤하는 타입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인이 이제 그 자기 자신의 부모 친정에 신경을 쓰게 되면은 네. 그거를 나의 통제에서 벗어나서 저쪽으로 간다고 생각을 해요. 아, 네네. 그렇군요. 또 반대로 이제 남편이 네. 너무 신경을 많이 쓰게 되는데 네. 부인이 컨트롤 타입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대부분은 또 그 컨트롤하는 사람들은 컨트롤 당하는 착한 사람들이랑 대체적으로 살아요. 아, 그런데 컨트롤 하고자 하는 네. 사람의 말을 잘 들으면서 사람마다 컨트롤 안 되는 구석이 있어요. 아, 예. 예를 들어서 남자가 굉장히 말 잘 듣는데 네. 술 같은 거 컨트롤 안 돼요. 네. 술 마시면 그거는 욕망과 본능의 문제니까 계속 술이 술을 막 안 돼요. 네. 그리고 구머니 문제 컨트롤 안 돼요. 아, 그렇기 예. 때문에 컨트롤 이슈가 있을 수 있는데요. 또 그러면은 이제 그 배우자 중에 한쪽에 집안의 역사를 보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또 그 부모님들이 과연 이분을 어떻게 컨트롤 했나가 또 나와요. 아, 네. 그렇기 때문에 그 통제의 대물림. 네. 그렇군요. 아직 통제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그런 부분도 적지 않고요. 네. 근데, 어떻게 보면 진짜 이분은 또 안 됐기도 하고 그러네요. 네. 부인이 안 됐기도 하고 그러지만 제 생각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어떤 또 둘이 사는 거니까 객관적인 부분은 양보할 수 없지만 네. 그 부모님들한테 그러고자 하는 당신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네. 그렇다고 해서 오늘 이 방송 들으신 다음에 남편 당신이 이러는 거는 이런 점에 있어도 부모님과 분리가 이루어지지 안 돼 있어서 그런 거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안 돼 뭐 이렇게 하지 마시고요. 네. 그러나 네. 네, 객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뭐 어렵다 얘기할 수도 있고 네. 또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지만 네. 남편의 그런 그리워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따뜻함으로 채워질 때 남편의 결국 또 이쪽으로 이렇게 돌게 될 거라고 생각해요. 네. 네, 오늘 저도 방송 전에 사연을 좀 간단히 읽어봤는데 특히 어버이날을 맞아서 그 결혼하신 부부들 같은 경우는 1번 같은 사연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할 네.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방송을 보시는 이렇게 부부분들도 그 선생님 말씀 잘 참고하시고 네. 어버이날을 좀 지혜롭게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두 번째 사연은 제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모님은 어려서부터 두 살 어린 남동생만 예뻐해요. 너무 차별이 심해서 제가 주워온 아이는 아닐까 하는 생각도 했습니다. 중고등학교 내내 저는 과외 한 번 받아본 적이 없는데 공부도 못하는 동생에게는 없는 살림에 과외도 꽤 많이 시켜주었어요. 형편이 어려운 부모님 때문에 저는 등록금도 스스로 벌여서 마련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동생은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고 연예인 로드 매니저를 몇 달 하더니 기획사를 차려야겠다면서 부모님께 도와달라고 했어요. 결국 부모님이 가지고 계시던 저축과 집을 말아먹었습니다. 그 다음에도 동생은 여행사 술집을 연다고 하면서 결국은 자신도 신용불량자가 되고 부모님도 길에 나앉는 처지가 되었답니다. 제가 너무 사정이 안 돼서 그동안 일하면서 모은 돈과 남편의 도움으로 작은 아파트를 얻어드렸는데요. 이번에는 동생은 부모님께 와서 또 사업을 한다면서 보증금을 빼달라고 난리를 쳤어요. 겁에 질린 부모님이 전화를 하셔서 제가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걱정할까 숨기려 하시지만 남동생은 요새도 부모님께 가서 돈을 뜯어내는 것 같아요. 자식이 왼수라 자식이 아니라 왼수예요. 오빠 때문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것 같아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꼭 이런 사연은 아닌 것 같지만 얼마 전에 제가 그 네. 기사를 보니까 장현정 씨 그 남동생이 네. 축구 선수 씨 남동생이 이렇게 사업을 이렇게 벌이다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어머니가 그 장현정 씨한테 벌어둔 돈을 네. 남동생한테 많이 쏟아붓고 사업 실패로 인해서 저기 장윤정 씨도 빚을 많이 졌다고 하는데요. 네. 이거와 좀 비슷한 사연인 듯 한다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이게 부모 특히 어머님은 네. 엄마는 아이가 조르거나 울면은 견디지를 못하는 게 이게 구조가 어떤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애가 울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애가 열이 나갖고 네. 이제 대학병원 응급실 가잖아요. 네. 그러면은 응급실에서 의사가 보기엔 열은 그냥 오히려 필요한 증상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열이 나야지 몸에 면역력이 강화가 돼서 네. 바이러스를 빨리 죽이니까요. 그러니까 의사는 그냥
엄마한테 네. 뭐 울어도 상관없다고 울어도 아이가 잘못되는 거 아니라고 네. 그냥 억지로 약 먹이지 마시고 냉찜질하고서 기다리시라고 하면은 네. 어머님들은 되게 화를 많이 내세요. 네. 왜냐하면 이게 아이의 울음소리가 어머님의 본능을 자극하거든요. 네. 어떻게든지 해결해달라. 네. 지금은 우리가 이렇게 막 21세기 안전한 세상에서 살지만 네. 옛날에 뭐 불과 한 2, 300년 전도 호랑이가 애 잡아가려고 그러면 네. 애들이 운다는 건 뭔가 네. 잘못됐다는 신호거든요. 네. 애들이 운다는 건 애가 굶어 죽을 지경이고 위험이 닥쳤다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많이 이렇긴 하지만 엄마들이 네. 아들한테 맹목적인 거는 특히 그 울었을 때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고 하던 거하고 비슷하게 그런 본능적인 부분이 있고요. 네. 그 본능을 떨치지 못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식이 얘기하면 될 것 같고 또 그걸 떠나서 안 해주면은 본인이 먼저 답답하고 네. 그 불안하고 애간장이 타서 견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를 갖다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네. 해주기 전까지는 잠도 안 오고 그러니까 왼수라 그러면서 또 해주는 거예요. 네. 해달라고 보채면 또 그렇고 그러나 자식의 입장에서는 그러면 나오니까 네. 계속 하게 되죠. 네, 그렇죠. 그러다가 이제 이런 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이런 경우는 참 진짜 불효자지요. 아, 불효죠. 네. 네. 불효죠. 예. 그래서 또 이제 문제가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까 뭐 경찰에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해결했는지 네. 모르지만 또 이 부모님들이 또 자식이기 때문에 네. 또 잘 해결을 못해요. 그러면은 또 이런 많은 경우 실제로도 봤는데 나머지 식구들이 부모님을 도와주게도 안 돼요. 도와주는 족족 부모님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또 그 다른 형제한테 네. 그게 가게 되니까요. 네. 네. 그래서 일단은 일단은 동생분이 오빠를 설득하고 말리는 건 네. 굉장히 쉽지 않을 것 같아요. 말로 하고 그러는 건 네. 이런 경우에는 말로 하고 보면 보고 네. 안 되면 안 된다고 얘기를 들으면 얘기를 들을수록 더욱더 이렇게 감정만 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말로는 안 되는 거고 네. 그래서 부모님을 좀 더 구체적인 수준에서는 부모님을 도와드리는 거를 갖다 돈을 갖다 도와드리는 게 아니라 네. 뭔가 이렇게 뭐 현물이 됐건 네. 아니면 직접 이쪽에서 뭐가 나가게 되건지 간에 네. 오빠의 생각에 남동생의 생각에 부모님한테 아무리 와도 네. 더 이상 나올 게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게 최고예요. 네. 그 뭐 돈이 없는 걸 알게끔 하는. 네, 그러니까 아무리 와도 없고. 네. 또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을 갖다 협박을 하면은 네. 동생이 부모님을 살리기 위해서 자기한테 돈을 줄 거라고 착각을 하는 수가 있거든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하면 공권력이 됐든지 간에 일단 그런 과정은 있어야 되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때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거는 이런 경우에 나중에 이 누나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참 왜 저러나 싶거든요. 네. 그러면 이 누나가 또 이 딸이 부모님을 또 막 야단치는 경우가 있어요. 엄마 뭐 왜 그렇게 이래 막 그러면은 네. 이 부모님은 또 나중에 딸한테도 얘기를 못 해요. 그러다가 보면은 또 다시 아들 쪽으로 마음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해드리긴 그렇게 해드리되 어머니는 원래 그렇고 착하고 그래서 이해는 간다고 하면서 네. 어머님에 대해서는 따뜻한 그러니까 모든 태도는 따뜻하게 돼야 돼. 네. 조처는 냉정하고 합리적으로 하는 게 맞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사연도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아버지는 술을 마시면 욱하는 성질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머니도 많이 구타를 당하셨어요. 어렸을 때 오빠도 많이 두들겨 맞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저한테는 잘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버지와 오빠는 사이가 좋지 않습니다. 아버지는 오빠가 고등학교 때까지도 술만 마시면 말을 안 듣는다면서 오빠를 때렸고 오빠는 고등학교 때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저와 어머니와 연락을 할 뿐 아버지와는 인연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연세가 드시니까 아버님 자꾸 젊었을 때 오빠를 때렸던 것이 후회가 되고
자신 때문에 오빠가 힘들게 사는 것 같아 마음에 걸리시나 봐요. 오빠는 남매를 두었는데요. 절대로 집에 데리고 오지 않습니다. 네. 아버지와 마주치기 싫어서라고 합니다. 언젠가는 오빠 식구와 저의 식구가 함께 밖에서 식사를 하는데 아버지가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네. 오빠는 아버지를 보자마자 올케 언니와 아이들을 데리고는 황한히 가버렸습니다. 아버지는 혼자 남아 술을 마시다 우셨어요. 네. 아버지가 우시는 건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빠한테 이제는 아버지를 용서하라고 하자 오빠는 버럭 화를 내면서 저는 맞아보지 않아서 이쁨을 받아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네. 오빠는 지금도 밤에 잠을 자다가도 아버지한테 맞는 꿈을 꾸면서 깨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죽을 때까지 절대로 얼굴을 보지 않겠다고 합니다. 네. 이제 70이 다 되신 아버지는 어버이날이나 생일에 제가 찾아가면 아직도 오빠 소식을 물어요. 네. 너무 불쌍합니다. 어떻게 해야 부자가 화해를 하게 될까요? 네, 정말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아버지가 예전에 그 가정폭력으로 네. 자녀분을 좀 이렇게 폭행했는데 그 자녀분은 그게 평생 그 상처가 네. 돼가지고 아버지의 연까지 끊은 이런 네. 안타까운 사연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다가도 이제 꿈에서 깨어난다고 하잖아요. 네. 이제 그 옛날에는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러면은 네. 막 이렇게 교통사고 당하거나 아니면 뭐 불났다 살아나거나 그런 것만 네. 생각했는데요. 네. 지금은 이제 가정폭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복합형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라 그럽니다. 네. 그래서 이 계속된 구타가 진짜 이제 흔히 생각할 때는 잊혀질 때가 되지 않았나 그런데 당사자는 잊혀지지 않는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밤에 자다가도 깨어나기도 하고. 네. 텔레비 같은 데서 뭐 그 누가 그 맞는 장면 보면은 계속 자기 어렸을 때 떠오르고 네. 깜짝깜짝 놀라고 아마 오빠도 뭐 결혼해서 뭐 아이도 있고 산다 그러지만 네. 그렇게 행복하게 사는 건 아닐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가해자는 네. 잘 잊어먹어요. 더군다나 이 아버지가 술 마시고 욱했다 그랬잖아요. 네. 본인은 술 마시고 한 거기 때문에 기억도 잘 나지 않는다 그러고 본인은 다 잊어먹었어요. 네. 남이 잊어먹지 못하는 거를 갖다 이해를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양쪽의 입장이 전혀 다른 거죠. 이제 양쪽의 입장이. 네. 또 아버지는 용서를 좀 구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본인 죄책감은 인식을 하고 네. 아들한테 좀 용서를 좀 구하려고 하시지 않으시는 건가요? 혹시? 근데 또 네. 어떻게 보게 되면은 그쵸. 좀, 연락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고 해서 또 구체적으로 아직 잘못을 갖다, 네. 뭐, 빈 것 같진 않아요, 또. 아, 그런 건가요? 네. 느낌에는, 내용에 또 그런 거가 있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아버지도 아버지지만 네. 사실은 이런 극단적인 무관심도 네.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 역으로 생각하면은 극단적인 관심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네. 그러니까 요철과 같아갖고요 네. 요철은 정반대잖아요 예. 그러니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정반대인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분리가 안 돼 있다듯이 이게 신체적으로 매를 때린다는 게 이게 네. 신체의 접촉이잖아요. 네. 극단적인 신체의 접촉이거든요. 그렇고 나서 한번 이렇게 맞고 나면은 감정적으로도 계속 그 사람을 생각해야 되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를 결국은 누군가 성인이 돼서 분리가 된다는 거는 부모와 떨어져 있을 때 부모의 생각을 하진 않으면서 네. 부모가 또 마음의 일정 부분으로 있고 그래야 되는데 항상 그게 결국은 붙어 있고 네. 너무나 붙어 있기 때문에 보게 되면 상처를 극복 못해서 이제 극단적으로 완전히 인연을 끊는다고 하면서 네. 아직도 마음속에는 아버지에 대한 원망과 증오의 형태로 독립이 안 돼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버지를 용서한다는 게 사실은 아버지한테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네. 이 오빠인 분의 정신적인 한 단계 성숙을 위해서도 굉장히 중요하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 여동생께서
아버지와 오빠 사이를 조종을 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조종을 한다는 건 어려울 것 같고요. 네. 그렇다고 아버지한테 가서 뭐 그 극단적인 뭐 그런 걸 하거나 아니면 아버지 뭐 돈을 갖다 이렇게 마련해서 오빠한테 한번 크게 주면 어떨까? 뭐 그것도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일단은 네. 아버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오빠도 그러면서 오빠는 오히려 오빠와 함께 오빠 뭐 그거 다 잊어먹을 일이 아니었어 라기보다는 오빠를 만날 때는 같은 어떤 그 동질감을 느끼는 피해자로서 오빠와 많이 얘기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가는 오빠도 이제 위로받게 되거든요. 네. 그러다가 보면은 오빠도 아마 어느 순간에는 어느 순간에는 그 아버지의 어떤 형태로든 도움이 필요로 할 때가 있게 될 것 같아요. 또 그런 게 매개가 돼서 이렇게 이어지도록 조금은 기다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억지로 조정을 하려고 하다가 보면은 오히려 오빠는 여동생도 연락을 끊을 것 같아요. 어쩌면. 네. 네. 그렇군요. 이게 아버님과 저 아들이 이제 만약에 좀 관계가 개선되는 것도 참 실이 좀 걸릴 것 같기도 하고 좀 이게 좀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예. 그리고 아버님도 뭐 아직은 또 이것만 봐서는 바뀐 것 같지만 또 아버님의 어떤 태도도 아직은 완전히 바뀐 것 같지는 않고요. 그렇군요. 또. 네. 알겠습니다. 오늘 저기 그 어버이날을 맞아서 이제 가정에 대한 주제로 이야기를 좀 나눠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기 그 부부 사이에서 필요한 또 이슈와 또 이제 남동생 문제 또 아버지 오빠 간의 또 이런 갈등 문제를 다뤘는데요. 오늘 방송에서 좀 미처 하시지 못하신 말씀 있으시면 또 간단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 생각에는 효는 막 이렇게 어버이날에 뭐 선물도 사드리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냥 바르고 올바르고 당당하게 사는 것 자체가 가장 커다란 효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모님들 모였을 때 아유 뭐 둘째 아들은 뭐 하고 있어 뭐 큰 딸은 뭐 하고 있어 그랬을 때 우물우물하지 않고 뭐 하고 있어요. 네. 라고 얘기하는 것만으로도 효인 것 같고요. 아, 네. 또 효를 행하는 가장 또 기본은 불효를 저지르지 않는 것 같아요. 어디 가서 그 자식 때문에 우리 아버지 어머니 부끄럽거나 피하고자 하느니 만들지 않는 거 그런 것 그렇게 가장 기본인 것 같아요. 마지막은 또 가장 중요한 효는 건강한 것 같아요. 건강한 거 만약에 아까 제가 그 자식이 울면은 엄마는 견딜 수 없다고 했잖아요. 똑같이 부모님이 나이가 80 그렇게 되셨는데 40밖에 안 된 아들이 무슨 암에 걸리거나 그러면 부모님이 얼마나 마음 아프시겠어요. 네, 그래서 부모님한테도 매년 암 검진 겁나지만 본인도 암 검진 자주 받고 남자분들은 술 조금 마시고 고혈압이랑 고지혈증이나 당뇨약 열심히 먹으면서 건강하게 하고 그러면서 또 아버님 어머님 또 힘들고 그러실 때 또 육체적으로 어려우실 때도 많이 도와드리고 그러는 게 진정한 효인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좀 있으면 이제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는 좀 있으면 퇴근하실 것 같은데요. 뭐 부모님을 찾아뵙거나 아니면 또 부모님을 찾아뵙기 좀 여의치 않으신 분들은 전화 한 통이라도 꼭 전화 드려가지고 부모님께 안부 여쭤보면서 또 효를 또 실천해보시는 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절대로 돈 빌려달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방송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